네, 크로 이벤트와 함께 이번 주 눈여겨볼 시장 이슈와 전망까지 한 번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김세현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미국 시장은 메모리얼 데이로 월요일 휴장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럽 증시가 상승했고 러시아 증시는 폭등했습니다. 의미 있는 상승으로 좀 봐도 될까요? 일단은 그 유럽 증시의 그 동향을 좀 살펴보면 유럽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는데 미국 증시의 상승폭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유로스탁스는 0.9% 상승했고 독일의 닥스 30은 0.8%, 프랑스는 0.7% 등 상승을 보였는데 얘는 역시 27일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가 급등한 효과에 대해 힘입어서 상승했다고 보입니다. 미국 증시의 그 상승 요인 중에 가장 컸던 그 4월 PC 물가지표가 둔화되었는데 이름으로써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서 반도체, 빅테크, 리오프닝 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유럽 증시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던 요인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중국의 락다운이 해제될 예정인데 주말에 중국이 지역별로 대중교통 재운행, 뭐 오프라인 쇼핑몰 재개방 등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도 유지되었습니다. 달러 지수는 0.3% 하락했는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완화된 점도 있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 픽업 기대감 그리고 유럽의 스페인 그리고 독일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ECB의 금리 인상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서 유로의 강세가 보였고 이로 인해서 달러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네, 유럽 증시 짚어봤고요. 앞서서 오프닝에서 연준 인사 발언도 체크를 해봤는데 인플레 정점 통과 여부와는 좀 무관하게 빅스텝을 이어가겠다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이 좀 나왔을까요? 네, 지난주에 있었던 많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통틀어 보면 계속적으로 50BP를 한두 번 그러니까 6월과 7월에 그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발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컨센서스고요. 그런데 어제 간밤에 있었던 월러 연준 이사의 발언은 그것보다 조금 더 매파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그 두어 번이라는 표현보다 몇 번이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립 금리보다 더 긴축적인 그 위치에 금리 인상을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발언들도 하는 만큼 매파적인 발언들을 했고 그로 인해서 유럽 증시의 장중 변동성을 높이긴 했는데 그래도 그 상승폭을 대부분 지켜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났다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지표 말고도 이번 주에 눈여겨볼 만한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주 미국 증시가 오늘 저녁부터 개장이 되는데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기 관련 비관론이 정점을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그 저점이 높여가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은 이벤트들은 미국과 중국의 PMI 지표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고용보고서도 중요하거든요. 이런 경제 지표들이 있고 그리고 주중 계속적으로 연준 위원들의 발언 특히 가장 이번 긴축 사이클에서 가장 매파적인 위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세인트 루이스 연준 총재의 발언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OPEC 플러스의 회담 그리고 기업 실적들도 있는데 기업 실적들 중에서는 브로드컴 그리고 세일즈포스 등 기업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부터 6월인데 6월 1일부터 양적 긴축이 실질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시장의 경계감이 조금 높아질 수 있는 요인입니다. 네, 이번 주 주요 이벤트 짚어봤고요. 인플레이션 지표 둔화 여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마켓 브리핑 함께했던 분은요.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김세현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